네, 마늘 텃밭입니다. 지금 아침 오전인데요. 지금 여기 기온이 영하 7도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마늘이 얼었을지 안 얼었을지 궁금해서 한번 좀 나와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 흙이 지금 얼었습니다.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잘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꽉꽉 얼었는데, 이 마늘이 지금 아직 싹이 안난 상태이고, 또 싹이 난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휴, 이런 것도 꽝꽝 얼어서, 예. 이 안에 마늘이 좀 얼었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정도 되면 이 한지역 마늘은 싹이 조금씩 올라와 주면 좋은데,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건 올라왔죠? 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런 애들은 싹이 좀 올라왔고, 여기도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데, 지금 땅이 꽝꽝 얼었습니다. 꽝꽝 얼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겨울로 갈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싹이 올라왔는데 좀 얼었죠? 예. 자, 이래서 이제, 동해 방지를 위해서 위에 이제, 부직포를 좀 세워주는 게 좋고요. 비닐을 덮던가, 왕겨를 덮던가, 아니면 뭐,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벼 수확하고 남은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덮어주면 훨씬 보온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러긴 그러질 못해서 지금 땅이 좀 얼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햇빛이 나면, 이제 햇빛이 비치면은 그래도 이제 땅이 좀 녹고, 이 검은 비닐 멀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열 흡수를 해서 좀 안에 지열을 높여가지고 다시 얼었던 땅은, 녹여가지고 다시 이제 이 생기를 이제 찾게 해줄 건데요. 이 얼어 있는 상태가 이제 다만 낮에도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면 이제 동해를 입습니다. 확실하게 동해를 입어요. 이게 낮에는 어느 정도 풀려서 좀 녹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말 이제 한겨울로 접어들어서 땅이 뭐 계속 얼어 있는 상태로 되면, 또는 이게 비닐 멀칭을 안 해서 그냥 이맨 흙에다가 심을 경우에는 계속 꽝꽝 얼어 있고 그러면은 이 위에 싹 있는 부분들이 다 얼어버리고, 또 심지어 안에 뿌리 박고 있는 그 마늘까지 이제 다 얼어버리게 하면은 이제 그 동해를 이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온을 이제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해주라고 하는 거죠. 뭐 예전에는 이 위에 보온 멀칭을 다시 안 해줬었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잘 살았었는데, 요즘은 워낙 기후가 극단적인 기후가 이제 막 생기고 이러면서 가늠을 할수 없더라고요. 이게 몇 개월을 잘 버티더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뭐,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제 얼어 죽는 경우도 있고, 또 2월 달에, 뭐, 이제 동해 방제를 잘 해주고 나서 2월 달에 너무 일찍 이 보온 덮개를 걷어가지고, 그때 이제 냉해를 입어가지고 또 왕창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마늘 농사는 이제 사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심어 놓고, 이제 지금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이 겨울에 이 관리를 잘 못하면, 뭐 봄부터 키우는 건 고사하고, 다 동해 입어서 이제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싹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이 이렇게 좀 덮여져 있는 곳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예. 여기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이제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지금 약간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애들은 지금 이제 햇빛이 나면 이제 다시 살아 올라올 겁니다. 이 안에도 막 벌써 서리가 꼈을 정도로 꽝꽝 얼었죠. 이게 땅이 꽝꽝 얼었습니다. 한겨울에 뭐 동해 예방해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상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노지에 있으면 바로 다 꽝꽝 얼어버려서 이제 잎을 따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마늘은, 양파하고 마늘은 뿌리가 잘 살아있으면 그 웬만한 추위는 잘 견디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물 같은 걸안 줘도 이 계속해서 안에 이제 수분이 이제 잘 날아가진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위에 이제 그 비닐을 덮어주고, 잘 나면 아마 겨울 동안에도 계속 이게 잘할 겁니다. 이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이
2월 달 정도에 이제 봄 비닐을 걷고 나면 한 작은 건 3cm, 큰건한 5cm 정도, 한요 정도까지는 커 올라와서 이렇게 싹이 이제 움트는 걸 이제 볼수 있는데, 그만큼 겨울에도 기온이 맞을 때는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커간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겨울이라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 끝자락으로 가면은 이제 제가 양파를 조금 심어놓은 게 있는데, 양파를 여러 군데 나눠서 심었어요. 여기 좀 짜투리가 남아가지고 양파를 같이 심었는데, 이 양파도 이 마늘 심을 때 같이 심었거든요. 이제 이 저장용 양파, 쯔이마루로 아주 그 품종 좋은 걸로 심었는데, 양파도 괜히 추위에 은근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애들도 지금 이렇게 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심은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얘네도 이제 커가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영하 7도 온도 이런 데 계속 노출이 되면 얘네도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잎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랗게 변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뿌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잎을, 어이구, 이것도 이렇게 좀 만지니까 괜히 얼어가지고 나무처럼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도 이 사이사이에 이제 집 같은 걸좀 깔아주고, 위에 비닐을 좀 덮어주면, 이 지금 얇았던, 지금 이 나무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지금 이 굵기의 잎이 괜히 커집니다. 이 겨울 동안에도 괜히 커져요. 예, 그 비닐 안에서 꼭 비닐 터널로 안 해줘도, 그냥 비닐만 덮어놔도 얘네가 그만큼 성장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겨울에도 이 뿌리를 계속 뻗어가면서 양분을 흡수하고 안에서 커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마늘은 매해 심는데요. 마늘도 워낙 많이 먹고 김장할 때도 많이 이제 필요해서 이제 많이 심지만, 뭐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어떨 때는 기후가 안 따라줘서 잘안될 때도 많고, 어떨 때는 추비를 너무 과하게 줘서 먹지 또 죽는 경우도 있고, 또 가물어서 그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병충해 뭐 이런 것도 방제를 제대로 못해서 망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마늘 농사가 은근히 손님도 많이 가고 어려운 농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이 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이 마늘이잖아요. 보통 한 8개월 정도를 마늘이 이제 이 공간을 잡아먹고 있는데, 그만큼 공도 많이 들여야 되고 시간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병충해 방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봄부터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땅이 꽝꽝 얼어서 빨리 햇빛이 나야 되는데, 예. 이런 상태로 계속 며칠간 지속되면 동열을 입습니다, 확실히. 예. 그래서 위에 이제 좀 멀칭을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해주려고 하고요. 아직 이런 것들은 아직 싹이 안 났거든요. 싹이 안난 상태라서 이런 애들은 저도 조금 흙을 좀더 덮어줬는데, 심을 때꾹 눌러 심고 흙을 좀 많이 덮어준 편인데, 지금 싹이 올라온 애들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얼어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은 좀 얼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뭐 어쩔 수 없고요. 이게 햇빛 나고 좀 땅이 녹고 나면 그때 이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예. 비닐 멀칭을 제가 예전에는 잘안 해줬었는데, 갈수록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지는 그런 기후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멀칭을, 이 검은 비닐 멀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안 해도 잘 컸는데, 확실히 동해 입어서 죽는 게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심었어도 그렇게 동해 입어서 잘안 크거나 나중에 비실비실 되다가 죽으면 괜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이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죠. 예. 마늘 텃밭은 뭐 공간 어느 정도만 있어도 이렇게 마늘을 좀 심어서 좀 겨울 나오고 봄에 키우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 공간 있으면 이렇게 심어도 되고, 전에도 말씀을 몇번 공유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못 심었을 때는 모자르거나 좀더 심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저는 2월 달에도 심습니다. 2월 달에 땅이 이제 해동되고 조금씩 이제 녹아 들어갈 때, 그때도 마늘을 심으면 조금만 늦게 수확을 하면은 충분히
마늘을 키워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꼭 지금 겨울에 심지 못해서 뿌리를 못 박았다고 하더라도 2월달에 땅에 녹을 때 추가적으로 더 마늘을 심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그때는 꼭이 검은 비닐 멀칭을 해줘서 이 지혈을 높여가지고 뿌리 활착이 빨리 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2월달에 심을 때는요. 그냥 맨 땅에 심으면 안 크고요. 그래서 이 검은 비닐 멀칭을 하고 2월달에 심어도 충분히 수확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못 심은 분들은 뭐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